청정원, 종갓집, 빙그레, 뽀로로를 비롯한 국내 치킨 브랜드 대부분이 중국에서 중국인에 의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잘 나가는 우리의 밥솥 상표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중국인의 악질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의 전기 압력 보온 밥솥이 대한민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헬스 쿠킹 하이텍을 설립한 김영진 회장이 1985년 처음 개발을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전기압력 밥솥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과 LG가 내수 전체가 통과열되는 인덕션 히터 방식의 압력 형전기 밥솥 개발을 진행했고 1993년 8월 삼성전자가 먼저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 현재의 쿠쿠가 인덕션 히터 방식과 압력솥을 더한 전기 압력 밥솥을 개발합니다. 제품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며 밥솥계의 제왕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산 쿠쿠 전기 압력 밥솥은 필수 구매 제품이자 선물 1순위가 되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호텔 주변에는 쿠쿠 대형 매장까지 있다고 하며 중국어 지원도 가능한 모델이 출시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가장 맛있고 한국적인 밥맛을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의 결과로 쿠쿠는 돌솥밥을 지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압력밥솥 일품석을 출시합니다. 출시 1년 만에 10만 대 이상 팔리며 중소기업 쿠쿠는 국내 밥솥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12년 중국 시장에도 일품석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중국인 정재농이 쿠쿠를 상대로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액 약 19억 원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쿠쿠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맞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재농은 2007년 일품석 상표를 출원했고 2008년 일품석 전기회사를 설립하고 2010년 정식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중국법은 상표를 등록한 지 5년 동안 문제 제기가 없으면 법으로 인정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농은 5년을 기다렸다가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쿠쿠는 디자인이 동일하고 2006년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해 정재농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광저우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 최고액은 약 10억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중국법으로는 손해배상 최고액은 5억 원 정도인데 두 배를 더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해 8월 법원이 손해배상 강제 집행에 들어가 쿠쿠의 중국법인 직원들의 급여 계좌까지 동결시킵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가 중국 최고인 민법원에 제출됩니다. 악의적 사례로 의심되니 재심을 검토해달라는 공식 요청이었으며 인민법원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중국 최고인 민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추사체를 이용한 일품석 상표에 대한 쿠쿠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정재농이 사전에 제품을 보고 도용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정재농이 등록한 상표는 합법성이 없고 악의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 라며 쿠쿠의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권리를 인정받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제품 판매를 7년 동안 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소송을 맡은 중국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상표권이 재심 사건에서 뒤집힌 최초의 판례이며 한국 기업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등록자가 합법적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려는 것을 사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고하며 이후 대한민국의 상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 상표에 대한 무효화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족 김모 씨는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을 선점한 뒤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청정원, 종갓집, 빙그레, 뽀로로를 비롯한 국내 치킨 브랜드 대부분을 중국에 먼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를 지켜본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곧바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쿠쿠는 2019년에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중국 가전기업에 제기했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해 7년간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2013년 10월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전기 압력 밥솥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중국 가전기업 레은전기공사가 만든 것으로 디자인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2015년 1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외은전기공사의 밥솥 모델에 대해 중국 내 판매 금지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6년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편익을 취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